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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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지난번에 궁 궁 구궁 따 궁 구궁 따 했었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궁 궁 따 이번에는 궁궁궁궁궁궁다 맨 마지막에 붙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만 궁을 치시고 나머지는 궁궁궁궁궁다 궁으로 계속 치면서 맨 마지막에 딱을 붙인 걸로 다시 한번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Thank you.
뭉쳤던 팔 좀 푸시고. 그래서 아까 했던 거와 지금 했던 거를 이제 섞어서 갑니다. 그러면 궁구궁 따구궁궁 궁구궁 따구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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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구궁궁. 자연스럽게 계속 구궁으로 넘어갈 텐데 어쨌든 첫 번만 궁을 주시고 나머지는 궁을 치시면서 두 번째와 네 번째에 딱딱이 붙이는 거 해보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되게 축축 처집니다. 네, 축 처지네요.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궁궁따궁궁따궁궁따궁 이번에는 제일 처음 칠 때만 궁을 치시고 나머지는 다 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아셨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만 치시고 나머지 궁은 다 궁으로. 그리고 딱은 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만 갑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조금씩 이제 뭐라 그럴까 진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발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잠깐만요. 장기가 갑자기 펴졌습니다. 궁궁궁궁궁궁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궁궁궁궁 계속 패턴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궁과 구궁의 간격을 계속 일정하게 가는 거죠. 거기서 갑자기 궁궁궁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다시요. 왼쪽 팔 펴시고 여기까지 오시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궁구궁 따궁 궁구궁 따구궁 구궁 따구궁 구궁 따구궁 계속 가셔야 됩니다. 다시 아 뜨거 옛날 노래가 생각나네.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그 생각이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 자 궁구궁 따구궁 구궁 따구궁 구궁 따구궁 그러니까 리듬을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궁구궁 따고 궁구궁 따고 다시 입으로만 해보세요. 자 준비 하나 또 입으로만 하나 둘 셋 넷 궁구궁 따구궁 구궁 따구궁 구궁 따구 시작 궁구궁 따고 궁구궁 따고 궁구궁 따고 궁구궁 계속 궁구궁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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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쉬세요. 손님까지 흔들어라 줄까 봐. 아, 나 형은 아니 뭐 춤추는데 그냥 막 아니 뭐, 이게 막 하니까 좀 박자가 생각이 흔들면서 저기 노래가 그렇게 나니까 흔들어야 되는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몸을 맥 장단의 몸을 그냥 이렇게 딱 실어 버리시면 돼요. 네,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뭐 규칙은 없습니다. 뭐 크게 하시려면 크게 하셔도 좋고 그냥 막 까딱까딱 하셔도 다 좋고 자기에 맞게 하시면 돼요. 자 유정님 궁궁 입소리로 시작. 궁궁다 하는 거예요, 이거? 될 때까지. 시작. 궁구궁 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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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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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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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을 딱을 그냥 궁궁궁 딱 궁궁 딱 그러면은 이제 장단이 서양강단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궁궁궁 딱 하고 딱 하고 이렇게 좀 끌어줘야 그러니까 바퀴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휙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이거 계속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 궁구궁 따구 궁구궁 따구 궁구궁 따구 궁구궁 따 하나 둘 셋 넷 궁구궁 따구 궁구궁 따구 궁구궁 따구 궁구궁 따구 궁구궁 따구 궁구궁 그러니까 구가 시작점이 아니라 시작 바로 전에 붙어야 돼요. 궁구궁 궁구궁과다 궁구궁 따구 궁구궁 따구 궁구궁 따구 궁구궁 따구 궁구궁 따구 궁구궁 따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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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궁이 아니라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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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구가 궁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붙어야 돼요. 거기서 고개 펴지게 되면은 장단이 이제 이상 다 안 맞게 되는 거니까 구궁 구궁 따 구궁 따 구궁 따이라 궁 따 구궁 구궁 따 구궁 구궁 따 구궁 구궁 따 구궁 구궁 따 이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입소리를 잘 하셔야 이게 잘 장단이 짝짝 붙어요. 한 번만 더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들풀림 들풀림 시작 궁구궁 궁구궁 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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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따를 더 계속 1,3에도 같이 집어넣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됐을 때 딱 기둥을 잡아놓고 내가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딱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따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둥이 되는 제일 처음에 궁, 따, 궁, 따, 궁, 따, 궁, 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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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입에서는 막 변화를 해도 그 흐름은 계속 예 변함이 없이 가셔야 됩니다. 장단만 변할 뿐이지 예 쪼개는 것만 변할 뿐이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몸으로 자꾸 해서 예 익히시는 수밖에는 뭐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는데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철관님? 그냥 궁구궁따 한번 해보세요. 궁구궁따 궁 궁궁따구궁구궁따구궁구궁따구궁구궁따구궁구궁따구궁구궁따구궁구궁따구궁구궁따구궁구궁따구궁 예, 약간 예, 그래도 처음 오신 분 리듬을 갖고 예, 리듬을 갖고 가셨습니다. 구궁이 그렇다고 따고 궁궁 따고 궁궁 따고 궁 근데 그걸 하고 궁궁 따고 궁궁 따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데 그 구가 하나 더 있어야 돼. 따 궁궁 따고 궁궁 따고 궁궁 따고 궁궁 따고. 자, 구름님 시작. 궁궁 따고 궁궁 따고 궁이 조금 긴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예 약간 아슬아슬해요. 예 궁궁 따고 궁궁 따고 궁궁 따고 궁궁 따고 궁궁 따고 궁궁 어 비슷해요. 예예 편안하게 몸에 힘을 빼시고 하시면 잘 가셨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됐습니다. 예. 요거를 어쨌든 뭐 지금 결석하신 분들도 있지만 다 모이셨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고 각자 소리가 나지 않고. 한 사람이 치는 것 같이 딱 되면 이제 호흡이 다 맞고 제대로 다 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좀 들쭉날쭉하고 시간차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번째 해서 이렇게까지 오는 것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5분 동안 계속 이것만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깁니다. 5분이 생각보다 엄청 길어. 1분 더 길더라고 이거. 그럼요. 자, 그러니까 호흡을 하세요. 숨 하다면 깨지니까 계속 네, 준비 갑니다. 궁궁궁궁 따고 궁궁궁 따고 하나 둘 셋 넷 궁
나중에 엇박으로 딱을 먼저 쳤더니만 이제 그게 갑자기 헷갈리셔가지고. 근데 잘 차셨어요. 어쨌든 뭐 다섯 장단 치고 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중도 한 5분 정도는 좀 무리 없이 간다 이렇게 하셔야 뭐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5분도 상당히 길다고 선배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5분을 흐트러짐 없이 쭉 가셔야 되는 게 관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연습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장고를 뭐 대개 가셔서 제가 저기 나중에 또 다 보내드리겠지만 설장구 가락을 보내드릴 테니까 자꾸 들으세요. 일단 들어서 귀에 익숙해져야 아 장단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딱 그게 내게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 하는 것만 갖고는 사실 장단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은 그 연주한 거 선생님들이 연주한 것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뭐 그냥 꾸준히 들으시고 만약에 되신다면 장구채를 늘 갖고 다니셔가지고 예 손바닥에다가 뭐 이렇게 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습을 자꾸 평소에 하셔야 돼요. 예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장구를 빨리 치시는 지름길입니다. 자 대한민국 인사하고 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안 됐죠? 대한민국 그렇죠?